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좋은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취약점 분석을 할때 갖다 어떤 공격 코드들을 검색을 해서 그다음에 시스템에 맞게 어떤 버전 정보나 아니면 시스템에 맞는 그런 공격 코드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exploitDB라는 사이트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뭐 스프로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서치 스프로이트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할 때, 요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xploitDB라는 이런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각종 많은 오픈소스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프로이츠라는 거, 지금 발음이 맞나요? 예, 스프로이츠 같은 경우에도 exploit DB하고 몇개 사이트를 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exploit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보시면 좀 알겠지만은 조금 복잡해요. 한 뭐, 물론 이제 공격 코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고 대표적인 사이트이기는 하지만은 서치 검색을 할때 이제 몇번 이렇게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로봇이 아니라는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캡처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오픈 서비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 스프로이츠가 그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스프로이츠 같은 경우에도 exploitDB 데이터를 이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인 서비스, 메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대표적으로 요즘 최근에 나왔던 그런 공격 코드들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공격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또 여기 exploit와 그다음에 Packstorm이라는 사이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정보들, 그 다음에 소스를 열으시면은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거죠. 여기 내비친 여기에 보이는 요겁니다. 그래서 카피하고 다운로드하고 소스를 바로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스프로이츠인 것 같은데, 여기도 패키스톤 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스프로이츠하고 패키스톤, 그 다음에 몇개또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도 다 패키스톤이네요. 자,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찾을 때 검색이 가능한데, 이렇게 찾으시면은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 한번 볼까요? 오픈. 예, 오픈을 하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패키스톤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써 있네요. 예, 패키스톤이라고 써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서 예,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건 exploitDB 아이콘이죠. 예, exploit 아이콘이고요. 또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IP냐면은 소스 코드는 0day, 예, 0day 있죠. 예, 0day, 2day라는 사이트였는데,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로데이를 예,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코드들이 모아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게 이제 메타스프로이트죠. 예, 메타스프로이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 그 페이지, 이제 친화적인 페이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툴들도 여기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CMS인 게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또 CMS에 관련된 그런 툴즈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엮였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격 취약점 진단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학습을 할때 여러분들 활용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유튜브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